남도 전통 막걸리.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주식인 쌀로 빚고 누룩이 들어가 임고의 시간을 견뎌야 건강한 맛으로 비로소 탄생되는 술, 이름하여 막걸리. 막 걸러낸 술이라는 의미답게 신선함을 자랑하는 막걸리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과 함께 우리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는 든든한 존재. 잘 만든 술 하나, 열 개의 약 안 부럽다. 자연을 벗삼아 세월을 빚는 우리 지역 막걸리. 남도 막걸리의 대표 주자. 그 맛과 향에 흠뻑 취해보실랍니까? 바다가 우는 길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역사와 낭만이 가득한 보배섬 진도. 이곳에서 만나볼 막걸리의 대표 주자는 과연? 진도 대표 막걸리를 만든다는 한 주조장.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 오, 막걸리의 주재료인 쌀을 살피는 것도 뭔가 다르긴 다르다. 아니 그런데 여기요, 여기 사람 왔어요. 어떤 막걸리를 만드시기에 이렇게 바쁘시던가? 막걸리는 진도 울금 막걸리죠. 네? 울금 막걸리요? 겨울에 캐는 황금이라고 불리는 진도 대표 특산품 울금. 오랫동안 한약재, 향신료, 식용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항암 효과, 항균 효과의 으뜸인 슈퍼푸드라는 사실. 그럼 이 울금이 막걸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썰어가지고 술밥 찔 때, 쌀하고 술밥 찔 때 이어가지고 찝니다. 쌀은 이제 진도 그 뻘쌀, 갯벌쌀 아니겠습니까? 그 1등 쌀로 쓰거든요. 이제 그놈을 사다가 이제 불어가지고, 시체 불어가지고 이제 울금을 썰어서 혼합시켜가지고 술밥을 찝니다. 술밥이 잘 쪄지도록 이리저리 살펴보는 사장님. 밥 짓다 말고 또 어딜 가셨나 했더니 사장님 보고 계시는 거 이거 누룩 아니에요? 우선 지금 이제 울금 막걸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곡자를 지금 누룩을 지금 쓰고 있어요. 진도에서 나고 자란 깨끗한 쌀과 물로 밥을 짓고 누룩과 함께 잘 섞어준 다음 사장님의 정성은 물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켜 완성되는 울금 막걸리. 아니 그런데 울금 하면 노란색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하얘? 사장님 이게 노란색 울금은 안 보이는데. 아 울금은 저 지금 이제 2차적으로 쪄가지고 쌀하고 또 같이 또 후에 또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또 누룩하고 쌀 쪄가지고 이어놓고 그 뒤에는 이제 울금하고 쌀하고 쪄가지고 또 후에 할 것이에요. 지금. 아, 그럼 한 번 넣고 두 번?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 진짜는 지금부터 만들어 놓은 술밥에 울금을 넣고 요리조리 잘 섞어주면 보이세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점점 노란 빛을 띠는 술밥이요. 울금을 잘 섞어준 술밥을 1차로 발효된 술에 섞고 숙성시켜주면 뽀얀 빛깔의 막걸리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3-4일 정도가 지나면 색이 변한다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노란 색깔이면 잘 된 건가요? 아, 지금 요 색깔이 지금 아주 잘 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온도도 맞고 온도도 한 20, 한 3-4도 되고 지금 마침 지금 잘 찍었네. 이 울금 막걸리가 태어나기까지에 대한 뭐 계기라도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울금이 여기에서 막 진도 들어와갖고요. 이제 먹으면은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 그러니까 술에도 이거 영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게 영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좋대요. 예. 그 애조가들이 다 좋아하니까. 예.
발효의 미학으로 탄생되는 건강한 술. 막걸리 특유의 청량한 목넘김을 위해선 술을 걸러내야겠죠? 마지막으로 예쁜 옷까지 입혀주면 진도의 명물 울금 막걸리가 드디어 완성됩니다. 앞으로의 그 목표라든가 좀 더 담그고 싶은 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딴 것보다 울금이 좋으니까 울금 막걸리 꾸준히 걸랍니다. 계속. 고운 빛깔 뽐내며 애주가들의 술맛 당기는 울금 막걸리. 오늘 밤 생각나겠는데요? 그거 맨날 먹기요, 그거. 맨날이요? 맨날. 응? 뭘 맨날 먹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파헤치기 위해 산 넘고 바다 건너 도착한 곳은 청정바다의 수도 완도 오길도. 아니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바쁜 모습이야? 어머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철 막걸리 빚고 있어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황철 막걸리가 어떤 막걸리예요? 황철나무를 섞여 이렇게 불려서 삶아갖고요. 이렇게 황철나무 삶은 물로 이렇게 비벼서 해요. 비타민C와 타닌 성분이 풍부한 황철나무 때문에 피로 회복은 물론 간 해독작용을 도와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다는데요. 그런데 보길도에선 왜 황칠로 막걸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황칠나무를 가정마당 다 황칠나무를 키워 있기 때문에 그놈을 우리가 생것으로 끊어다 하면은 색깔이 안 좋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서 그놈을 갖다가 솥에 끓여갖고 이제 그 물로 술을 비벼입니다. 이렇게 황칠나무를 우려낸 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걸러내는데요. 역시 좋은 술엔 좋은 물이 들어가는 법. 준비된 누룩과 술밥에 황칠나무를 우려낸 물을 넣고 요리조리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지금 이렇게 휘젓는 게, 네. 이렇게 막 젓고 계시는 게,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술을 누룩하고 섞어서 물하고 배합을 해야 술이 잘 돼요, 맛있게. 한 털도 남김없이 담아 잘 섞은 술밥과 누룩을 항아리에 넣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일주일 정도 잘 숙성시켜주면 황칠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숙성된 막걸리를 체에 걸러주기만 하면 끝! 어머머머머, 이 소리 들리시나요? 땡긴다, 땡겨! 오직 보길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황칠 막걸리 대령이요! 막걸리에 그 황칠나무를 넣으면 뭐 일반 막걸리하고 맛이 틀리나요? 이제 맛이 틀린 거 황칠나무로 할게 그 막걸리가 더 그렇게 맛있다대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술 빚기. 고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막걸리 한 사발과 함께 맛있는 음식까지. 막걸리를 위하여. 황칠나무의 은은한 향과 톡 쏘는 청량감. 술맛 좋다.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막걸리. 엄청난 정성에 남도의 명물이 더해지고 막걸리의 매력에 맛과 향을 배가시키며 애주가들의 술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도 막걸리를 만드는 이들의 자부심만큼이나 술맛도 깊어져 가는데요. 마음과 정을 나누는 남도 전통 막걸리로 2019년 새해 뜻깊은 술자리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막걸리 좋아요.